저희가 대학 축제 시즌을 맞아서 이렇게 대학교를 와봤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죠?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뒤를 보시면 이렇게 긴 줄이 있는데요. 이따가 저녁 때 여자 아이돌이 온다고 해서 옷자리랑 우산을 들고 줄을 서 계시는 분들이 수백 명? 수백 명은 들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오기 전까지 거의 3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이 건물을 다 이렇게 삥 둘러싸서 줄을 섰다고 하네요. 잠부터 왔어요.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더 고려대 열기만큼은 안 덥습니다. 아우 하판 놀자. 옛날에 대학교 때 닭꼬치가 많았는데 닭꼬치가 없는데요? 네, 나 타학기에 먹는 걸로. 지금 제가 6년 만에 축제를 왔는데 제가 왔을 때랑 많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푸드트럭. 저 때는 거의 다 이제 주점에서 각 학과의 학생들이 나와서 음식을 하고 그거를 판매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푸드트럭 앞에 줄이 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재학생 존이라고 해서 이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학생들은 지금 오늘 좀 이제 핫한 연예인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거의 뭐 10시부터 줄을 서 있다라는 그런 글들이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민주광장에 있는 미래관이라는 되게 큰 건물을 넘어서 건물을 삥 둘러싸고 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희는 지금 짜잔! 학교 티를 입고 지금 학교에서 제일 예쁜 곳인 중앙광장에 와 있는데요. 이제부터 제대로 축제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민지가 이번에 20학번이라서 첫 축제라고 해요. 맞습니다. 학교에 3년째 다니고 있긴 한데 2022년이 저는 한 번도 학교에서 축제를 즐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제 대학 생활 중에 첫 축제이고 그리고 대동제도 첫 번째, 입시벤트도 첫 번째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닌 지 3년이 됐지만 아직도 이 건물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늘 에스파 공연이 있는데요. 선배가 지금 냅다 디귿을 만드는 걸 모르신대요. 지금 시옷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속성 냅다 디귿 만들기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려주시죠. 어떻게 자, 일단, 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기를 보세요. 저기를 저쪽을 시선을 두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꺾으셔야 돼요. 오. 그러면 완벽한 디귿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the next level. 오 level. level 아니고요. level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냅다 디귿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좋아요. 학번, 특히 20학번이나 21학번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재밌는 축제를 못 즐겼던 게 억울하지 않냐, 아쉽지 않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 이런 게 제가 처음이라서 축제였던 건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즐기는 만큼 더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졸업생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중학생분들, 고등학생분들도 꽤 이제 놀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열려있는 게 대학 축제인 만큼 그냥 한번 이렇게 와서 구경도 하시고 현장의 어떤 열기, 뭐 대학생들 청춘의 그런
느낌도 열정 이런 걸 좀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얻으셨나요? 너무 너무 충전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젊음과 태기와 열정과 온도와 숙소 모든 게 다 완벽합니다.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오늘 이렇게 축제를 즐겨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오늘 되게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먹고 여러 가지 부스도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예인들 그리고 화보분들의 공연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막 이런 사람도 많고 오랜만에 대학에 이런 사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처음이라서 에너지도 정말 많이 얻고 뭔가 삶의 원동력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일사박번 할미도 오늘 이공학번 쌩쌩한 이 대학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참 6년 만에 왔지만 여전히 제 몸 안에는 20살 대학생이 숨겨져 있는 거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에너지 만땅 충전하고 저희는 또 MZ세대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다음화에 다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